뒷돈을 몇천만 원 주면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왕관을 쓰게 해주겠다. 아직도 이런 은밀한 제안을 하는 데가 있다는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얘기 듣다 보면 여기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미스코리아 지역 개선에 딸이 출전한 A씨는 광주의 한 피부관리실로부터 은밀한 거래를 제안받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여기서 어머님이 하신다면 제가 누구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 3명 들어가고 2개. 지역 개선에서 상위에 입상해야 본선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데 뒷돈을 쓰면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을 매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겁니다. 3명은 조금 위험하다. 왜 상대방 누군가가 더 샀을 수도 있다. 심사위원을. 그러니까 우리 뭐 한 안전빵으로 가려면 한 5명은 사자. 이렇게 나와요. 은밀한 제안을 한 곳은 더 있었습니다. 건네는 금액은 제가 대표님한테 직접 드리면 되는 그게 잘못 가시려면은 어머님과 저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친구들만 제가 해드리니까.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선 대회 협찬 업체들에게 심사위원 자리가 배정되는데 뒷돈을 받아 협찬 비용 부담이 줄면 협찬사 출신 심사위원이 좋은 점수를 주는 구조라는 게 미용업자들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참가자와 심사위원의 만남을 미용실 측이 주선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주선하는 얘기는 뭔가 조금 사람들에게 부족하셨어요.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다. 밥한번 먹어봐라. 뒷거래를 제안한 업자는 자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장전시키고 막 그런 것도 많은데 신빈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미스코리아 대회 주관사 측은 입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건 개인적 일탈이고 심사위원 선발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